you. Oh, oh. Sorry. Stop. 드디어 last 2 years. 세상에는 완벽한 준비라는 거는 없어. 그 준비가 얼마만큼 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자, 이제 개막전 38경기 중에 한 경기야. 3점을 따도 되고 1점을 따도 되고 제로를 따도 되는 경기야.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어떤 걸 너무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거를 잃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전북? 오케이. 다 인정해. 걔들이 얼마나 칼을 갈겠어. 얼마나 우리 죽이고 싶겠어. 근데 그걸 알고도 그냥 칼에 맞아? 걔들이 정말 총칼을 들고 나올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거기 맞으면은 좋은 일이 아니야. 예측하고 대비해. 개인적으로 팀으로서. 2023 K리그가 봄바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K리그 1의 시작을 알리는 1라운드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현대가 더비 대충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담이 많이 됐죠. 네. 저희가 우승이라는 그런 결과를 나와서 이제 개막전이고 또 전북이라는 상대를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라이벌전이고 올해도 우승 다툼을 할 것 같다는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게임 넘버 3! 5! 4! 3! 2! 1! 세븐아! 나에게요! 높이 올라가면 동준이가 따라올 경우도 있지만은 안 따라올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지만 만약에 공격하더라도 저 정도 위치가 아니고 이 정도 위치만 빨리 들어가서 동준이 최저로. 네. 알겠지? 네. 동준이 이길 수 있잖아. 네. 전북이랑 할 때 이제 또 오른쪽에 아마 동준이 형이 나올 걸로 이제 뭐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왼쪽도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계속 오른쪽으로 뛰고 있었으니까 포르투갈에서는 근데 이제 동준이 나온다고 뭐 굳이 내가 뭐 왼쪽을 봐야 되나 생각도 했어. 왜냐면 뭐 명정도 그때 너무 컨디션 좋게 잘 하고 계셨고 근데 또 마지막 경기에 어떻게 또 명정이 또 그렇게 부상당하면서 지금 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건 사실인데 뭐 명정이 안 아프고 했었다면 명정이 그대로 뛰지 않았을까. 내가 동준이를 잘 아는 만큼 동준이도 나를 잘 아니까 아 내일은 또 내가 좀 많이 어려운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나는 수비수니까 동준이한테 골 안 먹어야지. 하나 뛰어넘어야죠. 아 그럼 이제는 해야죠. 이제 동준이가 국가대표인데 그래도 막아서 국가대표 가야지. 자, 우리 선발 출장. 현호. 네. 영호. 네. 영관. 네. 승현. 네. 이제 아마 단지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이나 선수들 자체가 이제 우리를 아는 선수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무신한 선수들도 있는데 선수가 90분 동안만큼은 모든 선수라고 생각하고 경기 이후에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미안해 해야지 경기장 안에서 미안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양 팀의 라이벌 간의 승점 6점짜리 경기는 사실 자존심도 걸려있긴 합니다만 우승을 원하는 팀들에게는 시즌 초반이어도 굉장히 끝까지 갈 수 있는 승점이거든요. 제 1라운드 경기 울산과 전북의 대결 시작됩니다.
골 먹혔을 때는 솔직히 그전 첫 골 먹히기 전까지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야, 오늘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첫 골 먹힌 게 지금 와서는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첫 골 안 먹히고 계속 버티다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처음에 안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탁 바뀌는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뭐 미팅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의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수들이 당황은 했지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아, 끊어내지 못했고 잠깐만, 어반상 찬스! 대대보! 자, 이들어! 김영수! 오우! 슛! 슛! 유병이 워낙 골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리바운드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민규형한테 집중돼 있다 보니까 흐르는 볼이 저한테 왔어요. 자, 이 단진 대결 정말 쉽게 가지 못한다는 거 오늘 개막전 45분 동안 또 증명이 됐습니다. 아, 전반전이 벌써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민규야, 너의 첫 번째 아마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영우야, 치 놓고 몸 넣어가지고 일부러 넘어지잖아. 그냥 따라가. 계속 따라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아예 빌드업 못하게 왠지 못하고 오잖아. 나한테 볼이 올라고 할 때 아마노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럼 네가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줄 때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노가 만약에 나한테 달려오잖아? 그럼 네가 그냥 내 옆라인으로 아예 내려와. 아, 그리고 바코 1대1 만들고. 자, 근데 얘들이 지금 전반 시작하고부터 계속 뒷공간 때리고 계속 하잖아? 여기 지금 봐봐. 여 동준이 안 내려간단 말이야.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규성이 용훈아 누가 절대적으로 봐줘야 돼 이거. 어? 자 얘기 들어. 자 오케이. 개막전이기 때문에 뭐 상대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때리고 압박하고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점했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또 거기에서 우리 플레이, 우리 리듬 갖고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득점했다고 1대1이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 플레이 해야 돼. 무슨 얘기 알지? 우리 플레이하고 상대가 지금 장점인 거 계속 뒷공간 때리는 거 좀 더 대비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한테 승산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전투보다 지금 나은 게 뭐야? 우리 계속 조직적으로 같이 해왔단 말이야. 옛날에는 다른 팀들 경기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 올해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저희 경기만 잘하면은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Jag var först ganska såklart nervös inför den matchen. För jag visste att det var den största matchen i Korea med Jeonbuk och Ulsan som stora rivaler. Hela träningslägret hade jag tränat på att spela på vänsterkanten. Och sen fick Wonsang skadade sig. Så då kom tränaren och frågade, kan du spela på högersidan istället? Och då sa jag, ja det är klart jag kan spela. Lite svårt när jag hade tränat en hel försäsong på att spela bara vänsterkanten och sen plötsligt blev inkastad på högerkanten. Men så jag försökte bara kolla på och tänka på hur Wonsang spelar i den positionen och göra liknande saker och följa tränarens principer. Och så jag var såklart väldigt glad när jag kunde jaga fram bollen och när målvakten gjorde misstaget och jag såg den här situationen framför mig. Så.
Det känns som att allting bara gick i slow motion när tiden stod stilla. Men det var häftigt att få se alla supportrarna skrika och flaggor och alla Ulsan-tröjorna och emblemen och få fira där. Jag förstod att det var också väldigt viktigt efter det mitt enda fokus var på att försöka stänga matchen och att John Bick inte skulle göra mål. Det var väldigt kul att se alla spelarna offrade sig verkligen för varandra och vi lyckades vinna den matchen som var så viktig. Jag var väldigt stolt över både mig själv och över laget och insatsen och det var häftigt. Three points at home against Jumbo. Very good start. I'm 너무 재밌었어 그냥 딱 게임 뛰는데 게임 뛰기 전부터 막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약간 그냥 기대. 진짜 뛰고 싶더라. 그런 게 있더라. 맞죠 형. 진짜 뛰고 싶더라. 팬들 일단 팬들이 많이 오니까. 이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처음에 울산 올 때만 해도 뭔가 아 이게 내 팀이다라는 느낌을 좀 그때는 좀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축구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고 또 뭐 제일 제가 사랑하는 팀이 됐고 뭐 이제는 제 넘버원 팀이죠. 와 좋지 않은 전부 이겼는데. 제가 축구를 지금 프로 생활하면서 정말 심장이 막 뛴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19년에 버스를 딱 앞에다 놓고 응원을 부르면서 양가 이 팀이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정말 버스에서 심장이 정말 뛴다. 진짜 죽은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그걸 또 오늘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울산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진짜 안일하게 경기를 뛰면 안 되겠다. 한 경기 한 경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재밌었어요. 네. 컨디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된 사람은 언제든지 경기 나갈 수 있어요. 말 한 번. 아무거나. 네. 안녕하세요. 연결 봐야 돼요. 박수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울산 현대고등학교 유스 출신이고 연세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여기 울산 현대로 입단하게 된 장시영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 한층 차이가 저는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방도 와 뭐 혼자 쓰니까 너무 좋고 마사지 기계도 있고 처음에는 진짜 형들 하는 거 운동할 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사실 좀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고 자신감이 계속 내려가는 상태니까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음가짐을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욕을 먹자 이런 마인드로 해서 그냥 자신 있게 운동장이든 경기장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주눅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이게 원래 이틀 전에 이제 조끼가 선발하고 약간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제가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상이 형이 조금 그때 부상이어가지고 그냥 원상이 형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입는 거구나 했는데 팀 매니저 형이 전화가 와서 선발이라고 이번 주 너무 떨렸어요. 내가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야! 야! 시영이나 박호가 형들이 전부 다 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시영아 뭐 이렇게 움직여라 시영아 시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다 시영이 불렀어. 다 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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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아 원래 노란색이 약간 나비야 나
아니, 노란색이 약간 남이야 남북에 있어. 그 견뎌내야지. 그 선수가 처음에 이제 선발로 뛴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납득이 갔죠.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전율적으로 하고 훈련 때고 또 연습 경기 때고 좀 그 신인 선수 중에서 좀 눈에 띌 정도로 보여준 게 많았기 때문에 신영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압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독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챔피언 팀이고 그리고 그렇게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팀이랑 할 때는 항상 부담되는 입장이거든요. 공격수라면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골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포인트에 좀 빨리 공격 포인트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울산이 모든 팀을 압도할 수 있는 팀이 되고 싶고 경기력적으로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만 가져오다 보면 어쨌든 나중에는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이거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간접패킹 그대로 끝까지 다시 살아있어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담감을 줬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가 나왔나라고 생각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강원전도 그렇고 뭐 오늘 서울전도 그렇고 일단 원정 경기에서 3점을 딴다는 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뭐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승점 3점씩 챙겨가니까 더할 나위 없이도 좀 출발인 것 같아요. 자, 수고들 뭐 어떻게 이틀 쉬어 하루 쉬어 이틀 오케이. 자, 이틀 쉬고 대신 오늘 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각자 뭐 가족들하고 뭐 쇼핑을 하는데 조금 회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자고. 오케이? 네. 자, 수고했다. 수고했다. Sleep a little bit. Rest. It's important. Little bit rest and then maybe do something. Maybe play video games, but not so much here because different time zone, you know? So all my friends play in when I'm sleeping. They play. So and they are sleeping now when I want to play. So no good. Look, good Korean. Thank you for inviting here. Oh, yeah. Glad to see you. Hello. Yeah. Glad to see you. Hello. I was thinking before the game, like, okay, if I score against the Jeonbuk fans, I will do this, like once I did, but then. We changed sides. Oh, that's right. So when I score, I was like, first I did this, and then I was like, what am I doing? I can't do this to the Ulsan supporters. So then I quickly changed to this. Ja, jag heter Håkan och är Gustavs pappa. Jag är Gustavs mamma. Jag heter Inger. Kommer från Sverige. Jag blev väldigt glad att det blev av att han kommer iväg utomlands, även om det är väldigt långt bort. Men vi är väldigt stolta av att han hamnat här. Ja. Gustav är en väldigt fin och omtänksam son och ställer alltid upp för alla och är glad att kunna hjälpa till om det behövs. Brunnit för att spela fotboll och när han spelade i de lägre divisionerna innan han blev fotbollsproffs då hade han många olika arbeten vid sidan om
för att kunna spela fotboll och leva sin dröm? Jag spelade hela min första... Hela min första klubb spelade jag från att jag var 7 år gammal till att jag var 20 år gammal nästan. Så det var en del av mina, de som kollade och mina kompisar som tyckte att, som sa till mig att jag var tillräckligt duktig för att spela högre upp. Men även om jag själv inte trodde på det just där och då så tog det, ja, jag vågade inte riktigt prova något annat. Ja, det är precis så att han kämpade väldigt hårt för att få kunna spela fotboll. Divisioner i Sverige förutom en. Till och med har jag spelat i den absolut lägsta amatörserien med mina kompisar som kallas för Korpen, som är en bara verkligen på skoj. Man spelar mot jag vet inte, gamlingar som bara tycker det är kul att spela fotboll. Så jag har verkligen spelat i alla divisioner i Sverige. Och så nu sitter jag här i Korea, så det känns speciellt. Han är väldigt målmedveten, anstränger sig, jobbar hårt för det han vill åstadkomma. Samtidigt går han inte i några upptrampade spår, eller han går sin egen väg. Och det har han gjort även med sin fotboll. Väldigt ambitiös. He always give everything he got. If it's, even if it's in the beginning of a match or at the end of a match, he always keeps on fighting. Jag tror att för mig så är det alltid viktigt att lagets mål är samma som mina mål. Att, lagets mål är såklart att vinna K-League och bli mästare igen. Och då kommer det alltid vara mitt mål. Så att just nu tänker jag mer på att lära mig hur laget spelar och försöka spela så mycket som möjligt. Vi är väldigt stolta över att Gustav har kommit så här långt i sin fotboll och åkt till Korea för att spela. Och vi hoppas att när vi tittar på TV hemma i Sverige så är ni här på stadion och hejar på honom. Paco가 저 Paco랑 마틴이요. 언젠가 올라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 팀의 에이스는 Paco고 그 선수까지 몸이 완벽해진다면 아마 저희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